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규 3집으로 돌아온 태연입니다. 오늘 MBC 와서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뵙는 우리 PD님들 그리고 지금은 호칭이 또 바뀌셔서 한 단계 또 올라가셔가지고 그 옛날에 뵀던 분들 오늘 다 오셔가지고 뵙고 인사드리고 네 너무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옛날에 나일 거 아니야? 태연의 친한 친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엄청 막막했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나 혼자 어떻게 하지? 잠 많이 못 자고 불면증이 아마 그때 좀 시작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좀 그랬지만 태연의 친한 친구의 태연 씨 신혼입니다. 와 앞으로 더 노력하는 탱디제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훌라훌라 이걸 몇 년 만에 하니. 이어서 노래 한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김혜림 님이 신청해 주신 포맨의 떡떡떡. 멤버들이 다 있네. 그때구나. 다시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친해졌죠? 사랑해요. 우리 둘만의 세상에 사랑하는 내 사람과 함께. 너무 직접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다. 너무 힘들 키에 맞게 불러주고 나이 엄청 많은데 선배. 너무 오랜만에 지금 네, 저 때가 아마 21살, 22살 막 이때여가지고 10년도 넘은 시간인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영상도 만들어주시고 기억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랜만에 보는 제 모습이라 그런지 약간 민망하기도 하면서 네, 반갑네요. 옛날에 탱디제이가 네. 꽤 오래전부터 준비한 앨범이라서 계절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춥기도 하고 뭐 덥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뮤비에는 전혀 추워 보이지도 않고 네, 뜨거워 보이지도 않고 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계절이 바뀌면서 또 그거에 따른 뭐 의상이나 이런 것도 좀 바뀌어갔던 것도 있고 그만큼 장기간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던 게 제일 좀 마음에 걸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웃긴 에피소드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침에 약간 눈이 내렸어요. 눈이 내리다가 약간 비처럼 오기도 하다가 다시 눈이 멈췄는데 Cold as Hell. 네, Cold as Hell이라고 정말 소름 끼치게 차가운 노래가 있어요. 그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시간대에 맞는 네. 좀 선곡을 하자면 네. 3위. 3위. 텐션이 조금 있는 네. 텐션이 있는 곡. 있는 곡으로다가 You Better Not. You Better Not. 네. 예. 2위는 네. 이제 딱 뭔가 이제 식사도 딱 하시고 그치. 조금 여유롭게 커피 한잔 하시면서 네, 이제 다음 업무나 네. 뭐 다음 약속을 위해 조금 준비하실 때 준비할 때 네, 들으시면 좋은 타임리스 1위 곡은요 네. 약간 이제 밤 시간대 라디오로 갈게요. 밤 시간대로 네 당연히 그런 밤이겠죠. 그런 밤. 근데 네. 이 세 개만 그게 뽑기가 참 마음이 아파요. 품도 좋고 품도 좋아. 어른 아이 좋잖아요. 어떡해요. 나 이게 주책이야 진짜. 네 MBC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들 이렇게 짧게나마 오늘 인사를 드렸는데요. 너무 오랜만에 찾아온 MBC라서 반갑고 기분도 좋고 네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저의
정규 3집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MBC 라디오도 꾸준히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I N D U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So I envy you.